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뉴스 중앙일보 박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배우 송강호 씨의 아들이 프로축구에 입단을 했어요. 네, 그 송강호 씨 아들 20살 송준평 선수가 오늘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그 신입선수로 선발됐는데요. 네. 그 송준평 선수는 그 수원 유소년팀 메탄고에서 그 오른쪽 공격수로 뛰었고요. 그 연세대에서는 오른쪽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그 수원에서도 오른쪽 수비수로 뛸 전망입니다. 전혀 몰랐네요. 자, 그런데 이 송강호 씨는 자신의 아들이 축구선수이라는 걸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송강호 씨는 가족사가 부각돼서 그 선수로서 평가에 지정받는다면 그 성장에 좋지 않다면서 또 아들이 뛰는 축구장을 조용히 찾아서 그 몰래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 송준편 선수 역시 그 아버지가 유명 배우란 티를 내지 않고요. 그 송강호 아들이 아닌 축구선수 송준평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고요. 송강호 씨는 아들에게 기죽지 말고 자기 플레이를 하라고 조언해준다고 하고 그 송준평 선수는 또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당연히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연기자 부자 이대에 걸친 경우들은 요즘 많은데 연기자의 자제가 축구 프로축구 선수가 됐다. 이게 드문 것 같은데요. 자, 송강호 네. 씨가 국민 배우잖아요. 그럼 네. 아들도 이 국가대표가 목표 아닐까요? 네, 그 송강호 씨는 그 살인의 추억과 변호인 등에 출연했는데요. 네네. 그 주연 작품 합산 관객수가 그 1억 명을 돌파한 그 최초의 배우입니다. 네. 그 송준태 선수도 14세, 15세, 그 16세 축구대표팀을 거쳤고요. 네. 최종 목표는 그 국민 배우 아버지처럼 국가대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몰라서 그렇지 계속 대표팀 선수였군요. 네,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요. 또 그 빠른 움직임과 뭐 스피드 이런 게 또 장점이라고 네. 합니다. 자, 이 마침 또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의 연봉이 오늘 공개됐는데 자, 어느 선수가 연봉 킹에 올라 있습니까? 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선수 연봉을 공개했는데요. 전북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가 그 연봉 총액 14억 6,848만 원으로 네. 국내 선수 중에 그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 최고 연봉은 17억 346만 원으로 전북의 레오나르도 선수가 차지했고요. 네. 전체 선수들 1인당 평균 연봉은 그 1억 7,65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이가 크군요. 그럼 다른 네. 종목에서의 연봉 킹은 누가 있습니까? 네, 먼저 프로야구 한화의 거포 김태균 선수가 그 16억 원을 받아서요. 그 4대 프로스포츠 중에 그 최고 연봉자고요. 네. 프로농구에서는 모비스의 가드 양동근 선수가 7억 5천만 원, 프로배구에서는 대한항공 한선수 선수가 그 5억 원으로 1위입니다. 네, 자, 여자 프로농구 말이죠. 이 김단비 선수가 3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고요? 네, 신한은행 김단비 선수가 그 3라운드 최우 선수 기자단 투표에서 70표 중에 53표를 받아서 그 1위에 올랐고요. 김단비 선수는 3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15점, 7.4 리바운드, 3.2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신한은행의 4승 1패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습니다.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시간이죠.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자, 오늘은 무너져가는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우리 경제의 허리다, 중산층을 흔히 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바로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건 다름 아닌 이제 가계부채 문제겠죠? 네. 이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된 게 결국 이제 가처분 소득 문제인데요. 가처분 소득 100만 원 중에서 27만 원이 빚 갚는 데 쓴다.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로 대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중산층이라고 부르던 우리 계층의 이 소득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드는 비용을 한 12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최저 임금에 기준해서 하루 8시간 일하고 40시간 일하는 기준을 해서 이제 만드는 액수인데 이 정도 되는 규모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사람들 수도 수지만 문제는 중산층이라 할 때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숫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 부채 규모가 작년에 대비해서 두 자릿수로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점점 더 우리 중산층의 그 폭은 얇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한 300만 원 정도 이상 그래야 네. 우리가 중산층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우리가 이 계층 분류할 때 그럼 중산층 분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중산층은 이제 그 1번부터 해서 100번까지 이렇게 쭉 세우고 난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네. 그 중간에 해당하는 50명째 해당하는 분의 소득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또는 15%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50%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중산층 50을 기준으로 해서 150에서 50 정도 되는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을 보통 중산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딱 중간 네. 규모.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 급여 수준으로 봤을 때 그 네. 50번째가 한 300만 원 내외 이렇게 되는 걸로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우리나라의 전체 1인 가구가 한 1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4인 네.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부가 두 분이서 맞벌이 한다고 치면 아. 보통 한 뭐 24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거보다 한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버는 더 소득이 있는 분들을 규모를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은 뭐 노부모나 자녀를 이제 부양하면서 그렇죠. 맞벌이를 하는 기준이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굳이 이렇게 이제 정량화를 한다면 이 소득 1위와 소득 100위 이게 첫째와 꼴찌의 사이도 또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2013년에 동국대 김나경 교수가 아마 연구 보고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상위 10% 소득이 국가 전체 부의 66%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3%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나쁜 소식인 거죠. 네.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하층 10%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구조가 한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으면 3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30만 원 정도는 빚을 낸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중산층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내가 난 서민이다, 중산층이다, 뭐 네. 상류층이다, 먹고 살만하다, 아니면 힘들다. 이게 좀 주관적인 심리나 의식에 네. 좀 좌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민간연구소 집계 설문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네. 중산층 10명 중에 6명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러면은 예. 말씀하신 중산층 기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이상적인 기준 이런 괴리가 네. 큰 거 아닙니까? 괴리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최근과 같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이제 설문조사된 시기가 이제 하나의 또 문제가 되는데요. 네.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관점이 되는데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신분상에 상승 가능성도 자기의 어떤 층을, 계층을 구분하는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위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네.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응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난 미국 대선 보면요. 패배했지만 힐러리가 이 중산층 네. 문제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면 첫 번째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좁혀지겠죠. 네. 내수 시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의 내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비 특히 소비가 한 60% 정도 되는 규모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어떻게든 해외에서 벌어서 쓴 돈을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써야지만 되는데 네. 네. 그 쓰는 지갑이 점점점 얇아져 갈 수밖에 없고 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옛날에는 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서 미리 당겨 쓰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자산 가격의 상승의 여력이 좀 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의 폭이 줄어든다.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빚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박사님이 많이 강조해 주셨던 이 결국 내수 경기 악화, 이 경기 불황, 그리고 소비 위축, 이게 바로 중산층과 직결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산층 허리가 두꺼워야지만 결국 집도 사고 소비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보면요, 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금수저, 흙수저, 이 수저론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네네. 그렇다면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양극화 현상, 이게 점점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한 2020년대 되면은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초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65세 된 이상 인구가 20% 전체 인구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할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되고 성장 동력은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수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인구의 수보다도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에 상당히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 국력이라고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한 요인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네. 초고령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도 보면은 그 속에서 또 해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이 고령화, 초고령화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당장은 중산층으로 이 삶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지 않나요? 심각하죠. 그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서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형태로 국가 경제가 이제 계속 가야지만 노후 생활이 안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이 부분이 고령화 사회라든지 초고령화 사회가 결국은 우리를 누가 부양해 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전후의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들이죠. 네.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성장밖에 없는데 이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는 그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성장 동력 필요하다. 자, 박사님 끝으로요. 네. 중산층이 좀 우리 경제의 중추로 다시 좀 튼튼하게 서려면 어떤 대책, 뭐가 좀 필요할까요?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실 잃어버린 20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소득 붕대 구조상의 어떤 왜곡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요. 네. 이 자본의 붕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돌아가는가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성장하다가 이제 6%대로 낮춰지고 네. 저성장으로 가니까 우리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국면에서 지금 뭐 우리는 또 다른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혁명을 이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뚜렷한 답은 뭐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응? 나 롯데리아. 인터넷 잘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두 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방 무대포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KB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김지훈, 김성호, 진행해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